안녕하세요. 3월 넷째 주 대전교육 뉴스입니다. 사고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일상생활에서도 학교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인데요. 대전시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필수조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버스를 마련했습니다. 시승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3월 21일 대전시 교육청 대강당 앞에 특별한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시승식을 위해 많은 관계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모두 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버스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대전시 교육청이 만든 이동식 안전체험버스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9.5톤 규모의 안전체험버스를 제작했는데요. 내부는 타시도 교육청이 제작한 기본형 안전체험버스보다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형으로 구성했고요. 외부는 로이 비주얼 디자인팀과 업무 협약을 맺어 전문가가 디자인한 로이 캐릭터를 사용해 친근감을 더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학교 생활이고 일반 생활입니다. 안전체험버스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안전교육 표준안에 근거해 설계된 버스는 내부와 외부의 체험 공간에서 지진, 생활안전, 화재 대피, 심폐소생술, 소화기 시뮬레이션, 완강기 탈출 등과 같은 안전체험 교육이 가능한데요. 안전체험버스에서 직접 지진 체험에 나선 학생들, 실제 사고 현장을 방문케 하는 생생한 체험을 통해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을 배웁니다. 되게 지진 체험이라서 연기 체험도 해봤는데 좀 진짜 실제 상황에서는 더 무섭고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안전 습관은 평소 몸에 배어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고 하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의 기본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체험버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안전체험버스 시승식을 보고 나니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철저한 체험 안전교육이란 생각이 드네요.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버스가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대전교육 뉴스 한 주간의 행사와 짧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독서교육을 위해 관내 초중고 독서교육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꿈과 미래를 가꾸는 독서체험, 소통공감 어울림 독서마당을 주제로 2017년 교육과정 모두가 책 읽기를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독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을 위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주제로 제15회 대전교육 공감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수학습, 평가방법 개선방안,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활동 운영방안, 새로운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대전교육광연구원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 302개 학교 예술교육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 학생들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예술교육 지원 등 2017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고요.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초록빛 새줄기가 도단하고 있고 봄꽃들도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따사로운 봄볕에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는 계절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뉴스.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